여러분 안녕하세요. 재림연손과 함께하는 성경여행에 대한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이 프로그램에 대한 전반적인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 프로그램의 핵심 목표가 성경을 한번 제대로 읽는 경험을 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미 그런 경험을 하신 많은 분들께서는 새롭게 더 깊이 읽는 마음으로 함께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신약부터 도전합니다. 여러분, 세밭이 잘 아시지요?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이라는 강연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2011년 6월에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보니까 유튜브 구독자가 100만을 돌파했고 세밭이 대학까지 생겼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대학이 설립된 그 이유가 제 마음에 참 와닿았습니다. 여기 이렇게 말합니다. 세밭이는 강연 프로그램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으로 시작되었습니다.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1,400편이 넘는 강연을 만들었습니다. 대한민국의 강연 프로그램 흐름을 주도해온 만큼 좋은 강연을 만드는 곳이란 정체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강연을 제작하면서 깨닫게 된 것들이 있습니다. 변화는 다른 사람의 말을 듣는 것으로부터 시작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요. 듣고 생각한 걸 정리해서 글로 쓰고 내 언어로 세상에 말하기 시작해야 비로소 우리의 변화는 힘을 갖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듣고 쓰고 말하는 과정은 들어주고 읽어주는 사람들과 함께해야 의미가 생기죠. 그것이 세밭이 대학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좋은 강연을 1,400편 만들어 보급했던 분들이 깨닫게 된 것이 있었습니다. 그럼 그게 뭐였나요? 네, 맞습니다. 변화는 다른 사람의 말을 듣는 것에서 시작하지만 듣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들은 것을 기초로 스스로 생각하고 정리하는 과정이 필요하며 이를 자신의 언어로 직접 말할 수 있을 때 비로소 변화의 힘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세밭이 대학이라는 학습 공동체를 만든 겁니다. 배움에 대한 열정을 지닌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함께 듣고 쓰고 말하면서 변화를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이제 4월부터 시작되는 재림연손과 함께하는 성경 여행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4월부터 매주 금요일 시간에 여러분에게 설교를 제공해 드릴 텐데요. 제공된 설교를 듣고 그냥 끝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들은 것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스스로 성경을 읽고 탐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문자 그대로 여러분 스스로 여행을 떠나시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듣고 읽고 생각한 것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학습 공동체가 꼭 만들어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학습 공동체, 여기에 소속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가 성경을 한번 제대로 읽느냐, 읽지 못하느냐를 결정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족 단위로 혹은 소그룹 단위로 학습 공동체를 이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니면 친구 한두 명과도 함께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학습 공동체를 꼭 구성하시고 4월부터 시작되는 성경 여행에 여러분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성경을 제대로 읽는 목표가 이 아름다운 목표가
이루어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이번 성경 여행은 성경 한 권씩 차례로 여행하게 됩니다. 2022년 4월 신약의 첫 번째 책인 마태복음을 시작으로 그 여행을 시작하게 되고 신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여러분의 성경 여행을 위해 저희가 제공해드리는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크게 네 가지를 제공해드립니다. 먼저 강의 영상을 제공해드립니다. 한 책에 대해 두 번의 강의를 제공해드립니다. 매주 금요일마다 한 편씩 제공될 예정입니다. 한 책에 대해 두 편씩 제공되는 말씀을 통해 성경 각 책의 핵심과 흐름 등을 파악하며 성경을 스스로 읽고 볼 수 있는 그런 마음과 지식과 지혜를 얻으실 수 있으리라 기대해 봅니다. 두 번째 자료입니다. 여러분이 강의를 좀 더 잘 듣고 기록도 하실 수 있도록 강의용 교재를 제공해 드립니다. 마치 학교에서 수업 받으시는 것처럼 그런 행복한 느낌으로 강의도 듣고 필기도 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섯 권씩 한 묶음으로 PDF 파일 형태로 제공해 드리려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자료입니다. 강의용 교재와는 별도로 워크북도 제공해 드립니다. 성경 한 책당 2주 간격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한 책이 진행되는 2주의 시간 동안 여러분 스스로 성경의 각 책을 읽고 묵상도 할 수 있도록 돕는 자료들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워크북 활용과 관련된 내용은 조금 이따 조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스크립처송을 제공해 드립니다. 예를 들어 마태복음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마태복음과 관련된 스크립처송을 제공해 드립니다. 스크립처송 맛보기로 사도행전 주제절을 잠깐 들어보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사도행전 1장 8절. 여러분 어떠신가요? 좋으신가요? 성경을 눈으로 읽는 것과는 또 맛이 다릅니다. 무엇보다도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자주 접하는 일에 이 스크립처송이 잘 활용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학습 공동체를 만드시고 함께 성경을 여행하는 동안 활용할 수 있는 네 가지 자료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이제 이 네 가지 자료 중에 특별히 워크북에 대한 안내를 좀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학교에 가면 공부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평가를 받습니다. 그 평가를 통해 자신의 배움을 점검하고 더욱 발전해 가는 것이지요. 저희들이 성경을 한번 제대로 배우기 위해서도 평가의 과정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번 성경 여행에 참여하시는 분들에게도 평가의
항목과 방식을 제공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 평가의 항목과 방식이 이 워크북 안에 들어 있습니다. 이 평가는 2주마다 한 번씩 진행됩니다. 왜냐하면 한 책이 2주 동안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 책이 마칠 때마다 적당한 시간을 잡으시고 평가의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평가를 위한 항목은 모두 6가지입니다. 6가지 항목마다 10점 혹은 20점의 점수가 배정되어 있고 그 점수를 다 합하면 100점 만점입니다. 자, 그럼 6가지 항목을 소개해 드립니다. 첫 번째 항목은 기억절입니다. 각 책마다 기억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기억절을 더 소중히 간직할 수 있도록 한 사모님께서 각 주제절마다 그 그림을 그려주기로 하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이 그림을 통해 말씀의 이미지도 느끼면서 그 기억절을 소중히 외우고 간직하면 좋겠습니다. 각 책이 진행되는 2주 동안 기억절을 잘 외우면 10점을 받게 됩니다. 참고로 기억절은 모두 스크립처송으로 제작되어 제공됩니다. 어떠신가요? 기억절 외워볼만 하시겠지요? 두 번째는 성경 통독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 책마다 2주 동안의 시간이 있습니다. 이 2주의 시간 동안 해당되는 책을 읽는 미션이 주어지며 이를 완수하면 20점을 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마태복음의 경우는 모두 28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2주 동안 하루 평균 두 장씩 읽으면 28장을 모두 읽게 되고 배정된 20점을 받게 됩니다. 네,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직접 읽으며 여행하는 것이니 또 해보실 만하다 생각이 됩니다. 세 번째 항목입니다. 세 번째는 그림을 활용하여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책을 제대로 읽었다고 말하려면 무엇보다도 그 책의 내용이 기억나야 합니다. 아무리 감명 깊게 잘 읽었어도 그 책의 내용이 기억나지 않으면 우리는 그 책을 제대로 읽었다고 말하기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럼 성경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은혜 받고 그냥 끝나는 것보다는 그 성경의 내용이 기억이 나야 하고 그 기억한 내용을 말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읽어가다 보면 아, 내가 성경을 제대로 읽고 있구나 그런 느낌을 가지실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 목표를 위해 준비한 것이 있는데 바로 그림 자료입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신약에 속한 책의 각 장의 내용을 그림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 중학교 여학생이 기도하고 묵상하면서 직접 그려가고 있습니다. 쉽지 않은 일일 텐데 일에 함께 참여해 주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각 장의 내용을 완벽하게 모두 표현하지는 못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 장에 여러 내용들이 다 담겨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그림으로 표현하는 게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그림들을 참고하시거나 활용하셔서 각 책의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대략의 내용을 말하는 일에는 도움을 받으실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이 미션을 수행하실 수 있으면 20점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네 번째 항목입니다. 네 번째는 스토리텔링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강의를 듣고 그저 성경을 읽는 데서 멈추면
변화를 위한 에너지를 얻기가 쉽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물론 거기에도 가치가 있고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런데 더 바람직한 건 듣고 읽고 생각한 내용을 글이나 말로 직접 표현해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스토리텔링은 여기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교 말씀을 듣거나 혹은 성경을 읽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깨달음을 자신의 말로 직접 말해보는 겁니다. 학습 공동체 안에서 이 미션이 규칙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각 책이 진행되는 2주 동안 최소 1회 이상 이 미션을 수행하시면 20점을 받습니다. 아마 지금도 이런 나눔을 많이 가지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이건 역시 꼭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다섯 번째입니다. 다섯 번째는 퀴즈입니다. 워크북에 매 책마다 20개의 퀴즈를 준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내용을 이해하고 기억할 수 있도록 돕는 좋은 문제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문제만 풀어봐도 강의를 들었던 것이 다시 이렇게 리뷰될 수 있도록, 복습이 될 수 있도록 강의에서 10문제, 그리고 강의에서 다루어진 본문을 중심으로 10문제, 그렇게 20문제를 준비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 문제당 1점씩 모두 20점입니다. 각 책에 대한 강의와 통독이 끝나면 학습 공동체 안에서 적절하게 재미있게 잘 활용되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평가 항목 5개를 말씀드렸습니다. 이 5개의 항목을 모두 합하면 90점입니다. 100점 만점 중에 아직 10점이 남아 있습니다. 마지막 10점은 우리의 생활과 관련되어 있는데 특별히 그 이름을 의사소통 항목이라고 또 좀 붙여보았습니다. 한 도서관에서 열린 독서 전시회 사진인데요. 내 인생의 문장이 이렇게 소개되어 있었습니다. 사랑이 옅어지는 곳에 허물이 쌓인다. 사랑이 옅어지는 곳에 뭐가 쌓인다고요? 허물이 쌓여간다는 것입니다. 참 공감되는 구절이지요. 그래, 사랑이 옅어지면 상대방의 허물이 쌓이는구나. 이 구절을 보면서 그런 깨달음을 다시 한번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허물이 쌓이게 되면 상대방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도 쌓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감정으로 인하여 의사소통에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와 반대되는 현상도 가능할 것입니다. 두뇌를 연구하는 한 과학자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친밀감은 관용의 정신을 촉진하며 이는 향상된 개인의 건강과도 연결된다. 친밀감은 뭐를 촉진한다고요? 관용의 정신을 촉진한다는 겁니다. 허물이 쌓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해하고 포용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면서 하나님과 더욱 친밀하게 되어간다면 그 친밀감은 타인에 대해 더욱 관용하는 태도를 지닐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관용의 태도는 타인과의 의사소통에서 더욱 친절한 태도를 보일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뇌를 연구하는 한 과학자는 이것을 일컬어 동정어린 의사소통, Compassionate Communication이라고 불렀습니다.
마지막이 여섯 번째 평가 항목은 바로 이 동정어린 의사소통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한 책이 진행되는 2주 동안 하나님과 정말 친밀하게 되시고 그 친밀함 속에 다른 사람과의 의사소통도 역시 더 관용하고 친절한 마음과 태도를 보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의 그 마음과 태도를 돌아보면서 스스로 평가를 해보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 재림연수원과 함께하는 성경여행에 대한 기본적인 안내를 드렸습니다. 신약의 각 책에 대한 강의를 들으면서 동시에 학습 공동체 안에서 이런 배움과 나눔의 과정이 함께 진행될 수 있다면 신약을 제대로 한번 읽는 일에 도움을 받으실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